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엔 스페이스와 에어포트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트는 이제는 우리 공부할 때 아일랜드 엔진과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를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럴 때 아일랜드 엔진과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가 에어포트와 스페이스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그죠? 에어포트가 하는 역할은 공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모듈, 로직들은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은 에어포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는 스페이스에 넣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피닉스 서버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요? 믹스 들어서 보시면 요 믹스 아니죠. 스페이스 웹의 믹스는 따로 있죠. 여기 있군요. 이렇게 에어포트 패스에서 에어포트를 지정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어플리케이션을 디펜던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을 구동하게 되면 먼저 자동적으로 에어포트부터 먼저 구동을 시키도록 구성을 했어요. 에어포트는 이것 자체도 앱이죠. 근데 얘는 피닉스 서버가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만을 구현하고 있는 앱입니다. 보시면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 지금 코드가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이 코드 들어갈 내용은 this 모듈이죠. this 모듈 is to manage라고 할까요? manage 보안 배기지. 백이지 이걸 체킹이라고 그러나요? 체킹 혹은 뭐 설치라고 해야 되나? 설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수화물을 엑스레이 기계에 넣어서 엑스레이 기계 내에서 뭐 저기 위험물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장비가 관리할 모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에 가까워요.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유징 엘릭스입니다. 엘릭스를 이용한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실제 코딩을 할 겁니다. 2월 달에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로 쓰일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베디드 시스템. 엘릭스를 이용한 인베디드 시스템 부분도 들어가고 러스트 랭귀지를 이용한 어떤 시스템 코딩도 좀 들어가요.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도 들어갑니다. 머신러닝이 있어야지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은 것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을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듈도 들어가고 해서 엑스레이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거 2월달 머신러닝 부분은 3월달 하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2월달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에어포트 슈퍼바이저를 해서 에어포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포트 슈퍼바이저는 지금 보시면은 이론적으로는 스페이스 웹이 하나의 스페이스 웹이 수천 개의 혹은 수만 개의 에어포트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에어포트는 또 각각의 어떤 임직원들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이스웹 각각의 공항이 각기 독립적으로 스페이스웹을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웹의 카피본들이 각각의 공항에 설치가 되고 그 각각의 공항이 이용하는 스페이스웹 시스템은 동시에 같은 논리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소스 컨트롤을 해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에어포트 슈퍼바이저가 이론적으로는 에어포트를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에어포트마다 하나의 에어포트 슈퍼바이저가 있고 만들어내는 것은 에어포트가 아니라 에어포트 내에 있는 디비전들, 부서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부서들에 소속된 직원들을 할당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어포트 어플리케이션에 볼만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부터 볼까요? 어플리케이션에 레지스트리를 쓰고 있죠. 얘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ETS를 쓰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어포트 슈퍼바이저죠. 그죠? 슈퍼바이저 하는 역할은 에어포트를 generate airport를 하는데 numerous, multiple airport가 되겠죠? multiple airport를 generation 하는데 and their division department라고 할까요? department도 하고 그리고 또한 department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d employees
employees of each department. 그죠? 요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제 에어폴트 슈퍼바이저가 관리할 내용입니다. 그죠? 에어폴트 슈퍼바이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start airport 하죠. stop airport 공항을 하나 시작을 하고 하나를 끝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이론과 현실 속에 나중에 서로 좀 접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스페이스 웹이 전 세계의 모든 공항을 관리하도록 하면 얘가 깨지면 전 세계 공항이 다 깨지잖아요. 그게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공항이 스페이스 웹을 설치를 하고 각각의 공항을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실제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를 공항들 사이에서로 나중에 주기적으로 동기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시스템 자체는 하나의 스페이스 웹이 수천 개의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그래서 에어폴트를 시작을 하고 에어폴트를 끝내고 그죠? 이닛에서 이게 워크잖아요. 워크입니다. 에어폴트는 워크가 되고 워크. 얘는 슈퍼바이저죠, 현재. 이 모듈은. 그래서 이닛 에어폴트에 심플 원투원 돼 있는데 요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거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옛날 방식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로 바꿀 겁니다. 자, 우리 PID 프람 ID 에어폴트 ID 에어폴트 비어 투플 젠서버 휴어리즈 해서 이거는 뭐 젠서버 만드는 과정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건 주석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요것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에어폴트 리스트 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 스페이스 웹을 이용하는 공항들의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죠? 인천공항, 제주공항, 뭐, 광주공항, 호치민공항, 제가 알고 있는 공항은 이제 다 나왔네요.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 수천 개의 공항들의 리스트가 쫙 나열되겠죠. 실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부분이 에어포트 파트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스타트 링크에서 젠서버니까 얘가 이제 워크 모듈이에요. 그죠? 얘는 워크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아투플 이전에 보던 거죠? 비아투플 이용을 했고 그러니까 에어폴트 슈퍼바이저에서 스타트 어디 있나요? 스타트 차일드 요걸 통해서 에어폴트에 요게 호출되죠. 스타트 링크 호출되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에서 이게 호출되고 네임 비아투플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니시를 호출하죠. 이닛 호출랑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음에 프레스 스테이트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다 ETS를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Initialize, init, ETS 테이블 초기화 시켜놓죠. 그리고 이제 에어폴트 ID를 넣어서 각각의 에어폴트들 그리고 전 세계 만 개의 에어폴트가 있다면 만 개의 에어폴트 각각의 각각의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말이 안 될 것도 없죠. 그래서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을 담당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메인 프로세스가 되고 그 메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타 프로세스들이 또다시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다른 프로세스들이 서로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이닛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add member 부분이 있는데 이 add member도 있고 조금 있다가 아직까지 구성은 못했습니다만 add department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합니다. add member 요거는 여기까지죠. department 얘는 이제 공항의 부서를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얘는 각각의 공항의 각 부서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프로세스는 add member로 이렇게 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전에 우리 봤던 내용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핸드세이크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걸 핸드세이크를 처음에 스페이스 웹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다 넣었습니다. 에어폴트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핸드세이크 여기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니까 패신저 그리고 when passenger enter an airport 어떤 고객이 승객이 공항에 들었을 때
그죠? 그때 그때 he 혹은 she will 뭐 touch라고 해야 되나? touch his or 또는 her smartphone onto the gate of the airport. 그러니까 공항에 들었을 때 공항의 게이트 출입구죠.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뭐 어떤 패널이라 그럴까요? onto the panel. 패널 at the gate. 어떤 패널에다 자기의 스마트폰을 딱 가져다 될 거예요. 가져다 되면은 그런 가져다 되는 순간에 그 승객과 그리고 공항 사이의 핸드세이크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핸드세이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디지털 시그너처죠. 그죠? 그 승객의 뭐 나이나 이름이나 뭐 등등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또 승객은 해당 공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 공항이 가짜 공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천공항에 들어갔는데 진짜 인천공항이 아니고 가짜 인천공항으로 로그인되어서 어떤 개인정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뺏길 수도 있죠. 사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해야 돼요. 승객들은 공항이 진짜 공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공항은 승객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둘 다 서로 서로 검증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핸드세이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핸드세이크 부분 코드는 여기다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디지털 시그너처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건 다음 주에 바로 코드 작성해서 제가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너처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것이 핸드세이크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전 에피소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각 공항은 공항의 아이디 에어포트 오르가니제이션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 나중에 구동을 해볼 거예요. 구동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뜨는지 볼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에어포트이고 그다음에 룰즈도 있습니다. 룰은 지금 이제 요 기본적인 룰만 두고 있는데 어떤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공항. 그죠? All airport. Have rules to manage passengers and workers. 그 각각 공항의 직원들이죠. 공항의 employee라고 할까요? employees. 요 공항의 직원들이나 승객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련의 rule or 뭐 law라고 해야 되나?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등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여기 룰즈에다가 다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여러 일련의 규칙들을 그것을 여기다가 구현할 거예요. 자, X-ray는 말씀드린 것처럼 X-ray입니다. 이게 에어포트 모듈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모듈이 에어포트입니다. 공항의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이제 이게 피닉스 웹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딱 보시면은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라이브러리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있고 스페이스 웹이 있고 스페이스 웹 속에는 또 보시면 채널 컨트롤러 템플릿 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구성인지 그리고 실제 얘와 스페이스와 그리고 에어포트와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상호 연동되어서 동작하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